언니,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언니 스스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려고 합니다. 왜냐면 언니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신명줄은 있다 하지만 허수가 많이 꼈다 그러거든요. 응? 그리고 언니가 법당에만 모셔놨어요? 아니요. 모셔놨는데? 할아버지라고 모셔놓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요가 아니라 모셔놨죠, 언니? 네. 그걸 왜 모셨어요? 그게 제 길이니까. 아니, 그러면 그게 언니의 길이면 미안하지만 언니야. 언니가 저한테 왔을 때는 궁금한 게 있을 거고 뭘 물어보려고 왔는데 언니는 내가 보는 입장에선 그거예요. 한번 맞춰보시는 시기예요.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죠. 원래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니는 너가 나보다 내 신이 다 위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응? 근데 그 신 언니 혼자 모셨죠? 그럼 누구랑 같이 모시나요? 시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내 신 가리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언니 점상 안 나오잖아. 잘 나와요? 그걸 알려주셔야죠. 그러려고 왔죠. 그쵸? 그러면은 처음부터 언니 신가물이야 왜 왔어요? 언니가 먼저 다 알고 있는데 했으면 제 입장에선 언니가 신이 있고 이런 길을 가야 될 삶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니는 신의 선생님을 모신다 해도 또 나올 텐데 언니 할아버지 누구누구 모셔놨어요? 저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장군님도 계시고 가끔 동자님도 나오시고 그러면 누가 점을 봐줘요? 다 그냥 여기저기서 들려요. 들려요? 네. 아니 이거 법당 다 때려치워야 돼. 왜요? 원 법당 아니에요. 모시는 순서가 틀렸어요 언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언니는 언니 직성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왕이니까 응? 그래서 모셔놓고서 무당집은 계속 다니고 뭐한 짓이야? 왠지 편안하더라고 오면은. 아니 본인네 법당이 편안해야지. 안 그래요? 왜 남의 벽당이 편해? 그렇게 술 먹고 언니는 술 한잔 드셨죠? 네, 조금 마셨는데 그러면 더 잘 들려요. 언니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언니 집을 갔어. 아침 대바람터리에 제자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 어떤 사람이 신도를 언니를 믿을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무술도 술 먹고 하는 무술도 있고. 그렇죠. 거리에 술 먹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구탈대고 한 잔 두 잔이고 그거는 구실한 행사를 했을 때 조상이 왔을 때 장군이 왔을 때지 아침부터 술 정수로 점사를 본다? 내 정신의 말과도 점사가 틀리는 게 이 길이에요. 근데 술 한 잔 먹고서 언니 꼴리는 대로 점마? 그건 아니지. 힘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평소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되게 심성이 여리고 사실 그런 사람이라. 근데 술을 마시고 날 놔야 힘이 이렇게 나를 조종하는 느낌? 그래서 더 잘 보이고 들리는? 아, 한 가지 언니 이 길 가고 싶으세요? 이게 운명 같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신이 선택했던 언니를?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니는 신을 떠나서 제일 먼저 신을 받으시려면 그 술 끊으세요. 그리고 법당 다 새로 모시세요. 신엄마 잘 구해서 언니는 지금 허주가 반이거든요. 허주라는 건
귀신이란 얘기야. 신명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언니 오래됐어요. 10년 넘었죠? 이러고 다닌지. 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은 신엄마 찾아가서 가리고 자라고 술 끊으세요. 또 하나, 언니 남자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연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렇다고 남자를 그렇게 바꿔가면서 법당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일 엄하고 깨끗한 데가 법당이야, 언니. 어떨 때는 내 새끼를 낳아준 아빠도 법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신명이에요. 근데 언니는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내 멋대로야. 그 두 가지 하지 마세요. 근데 언니 정말 이 두 가지를 고칠 수 있을까? 아침에 먼저 제일 먼저 눈 뜨면 술이고 그 다음에 찾는 게 남자고 그리고 내린 끝도 언니는 언니 돈으로 할 생각 없잖아. 지금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아니 언니 돈 있어요. 언니 돈은 금돈이고 남자 돈은 똥돈이야? 언니 신받는 거를 왜 몇 번 만나지도 않는 남자들한테 해달라 그래? 내가 언니가 능력이 없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언니 되게 야같잖아요. 술 먹고 뭐 하는 거 돈 한 푼 안 쓰면서도 근데 그 금전도 언니 천천히 다 없어져요. 언니 나이 조금 있으면 넘어가는 나이야. 그죠? 이쁜 것도 이쁠 때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쵸? 아니야? 언니 왜 이렇게 멍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제 신엄마가 되주실 건가요? 아니 난 언니 신딸 안 받아요. 왜? 언니의 신딸을 받으면 내가 망신이거든? 그럼 신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딴 신엄마 찾아보세요. 나는 왜 언니가 술을 끊고 남자를 끊는다는 게 안 보여. 난 이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박 안 해야 되고 술 먹을 순 있어요. 근데 언니처럼 아침부터 술 먹으면서 법당 들어오고 저녁엔 나가서 남자들하고 술 먹고 나는 그런 사람 신딸도 안 받아. 올바로 간 사람도 이 길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언니는 신받아서 내가 제일 1등이다? 나 밑에 꿇어? 언니가 하느님이에요? 부처님이야? 그러면은 어차피 신엄마도 안 돼주실 거라면서 내가 이 길에 뜻이 있고 신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온 건데 그 보이는 게 어느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떤 게 보이세요? 왜 본인이 믿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느끼는 건 틀린 건가요? 난 언니가 보이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야 언니야. 언니는 지금 상태는 틀려. 맞아요. 틀려. 왜? 허주가 많아서. 그 허주를 벗겨내야 언니가 신길을 가야 될 사람인지 안 가야 될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언니는 안 가도 돼요. 신의 감을 놓을만 있는 거고 맨날 점식 가면 신가물 있다 조상가물 있다 너 신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굿도 했었죠 언니? 근데 내린 굿은 안 했어. 왜? 법당에 조그맣게 언니가 모셔놓고서 언니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린 굿을 받아야 되나요? 어디 가서 받아야 되죠? 언니가 찾아. 그게 언니의 목이에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잖아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맞아요. 도와줘야 될 건 맞는데 언니 그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저하고? 술 안 먹고 남자 안 만나고? 예. 얼마나요? 평생이요. 평생 안 만나고 계세요? 예. 텔레비 보면은 만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남편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만나야 남편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언니처럼 하루는 이 사람, 다음날은 저 사람. 남편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건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죠. 그냥 있어도 언니야. 언니 사주에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끌어다 줘요. 내가
찾아다니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술하고 남자만 끊으면은 도와주실 건가요? 예. 그 대신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전 바로 쫓겨나요? 네. 정말로 아침에 술 한 잔 먹었다. 그 날로 바로 안 봐요. 내린 꽃이고 뭐고. 언니 또 하나 법당 모셔놓은 거 버릴 수 있죠? 그쵸. 다 버려야 돼요? 네. 근데 언니 또 딴 데 갈걸 전보로?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심하게 뭐라 그랬나요? 언니가 좀 각성했으면 해서요. 이 길 참 힘든 길이거든요. 정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가는 제자들 많아요. 근데 언니는 장난으로 신을 받으려 그러니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내 안에 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귀신도 있고 그래서 장난치나 봐. 언니야, 언니가 정말로 신을 받으려면 돈 갖고 와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거는 카메라 끄고 얘기하고 돈은 내린 곳은 많이 들어가요.